하나죠? 뭐야 정우혁? 여긴 무슨 일이야?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. 아, 뭐 저희 프로그램 하나 출연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니까. 왕자병 여전하네. 아, 잠깐 시간 되지? 친구 좋다는 게 뭐냐? 나 카라멜 마끼아또 좀 사주라. 응? 어머, 그럼 그 메디컬 토론 프로에 너도 나오는 거야? 안 하겠다는데도 어찌나 귀찮게 사정을 하든지 할 수 없이 출연하게 됐어. 내가 또 존스 홉킨스 출신이잖냐. 성공한 인생이네. 좋겠어. 너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면서 뭘 그래. 넌 뭐든 한 번에 붙었잖아. 그 어렵다는 언론고시까지. 도대체 실패를 몰라. 그거 칭찬이지? 그래, 난 실패를 모르고 예나 지금이나 너무 잘 살고 있다. 됐니? 에휴, 기집애 질투나게. 뭐야 그 말투는. 웃으라고. 아유, 아무튼 짓궂은 건 여전해. 어머, 나 일어나야겠다. 우리 딸 픽업해야 될 시간이야. 아, 너 딸이 있구나. 너 닮았으면 무지하게 이쁘겠다. 예쁘기만 하겠니? 우리 새롬이가 얼마나 똑똑한데. 이름이 새롬이야? 너 애가 몇이야? 나? 아직 결혼 안 했어. 뭐?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놔두고 어떻게 한 여자에게만 정착을 하냐? 억울하게. 아우, 고만 고르고 나이 더 먹기 전에 얼른 정착해. 하이에나처럼 이 여자 저 여자 어슬렁거리지 말고. 빨리 가야 돼. 잘 가? 어. 어, 지금 커피숍에 와 있어요. 형, 나 그 프로그램 고정하면 안 되나? 야, 언젠 하기 싫다며 빼더니, 그렇게 빌 땐 비싼 척 날리더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데? 어? 아, 여기나 와야 이쁜 연예인들 실컷 볼 거 아니오. 부탁해 형, 거하게 한잔 쏠게.